허스키폭스라는 디자인 에이전시 운영하고 있는 이두희라고 합니다. 사실 세상에 이쁜, 멋있는 디자인은 상당히 많다고 생각해요. 근데 현대에 와서는 어떤 디자인이 공감받을 수 있는 디자인인가라고 하면 브랜드의 스토리를 잘 담고 있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해요. 이 브랜드가 왜 생겼는지, 어떤 사람들을 타겟으로 하는지, 궁극적으로 목표가 무엇인지, 이러한 브랜드의 맥락들이 있는데, 브랜드 설계부터 브랜드 스토리, 그리고 브랜드 디자인까지 맥락이 하나로 이어지는 디자인이 사용자들한테 공감을 산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디자인할 때, 이게 이 브랜드의 맥락에 맞아. 사용자를 설득할 수 있나? 클라이언트를 설득할 수 있나? 그런 생각들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디자이너들이 작업을 하다 보면은 이 맥락을 놓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같이 하는 디자이너들이 맥락을 놓치지 않게끔 해주는 일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가진이 BI 사례를 말씀드리고 싶은데 KT에서 출시한 보이스 어시스턴트 서비스예요. 사실 어린아이부터 실버 세대까지 전연령 그리고 불특정 다수가 사용하는 디자인이 되는데 누가 보더라도 쉬운 디자인이어야 했고 동시에 이게 보이스 어시스턴트라는 거를 알려야 하는 미션이 있었죠. 너무 멋지거나 이쁜 거를 추구하면 안 되고 모두에게 통용될 수 있는 디자인, 나의 목소리에 반응하고 있다. 이 기가진이라는 브랜드가 생각을 하고 있다라는 것들을 전달할 필요가 있어서요. 결국에 만들어낸 디자인은 기가진이의 G 알파벳을 모티브로 해서 이름이 진이잖아요. 색깔도 보라색을 적용해서 좀 신비로운 느낌을 줬고 좀 요정 같은 이미지를 내고 싶었어요. 그래서 원형의 G를 만들고 그 G가 계속해서 움직이는 형태를 내보임으로써 좀 쉬운 디자인을 결과적으로 만들어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누가 보더라도 직관적으로 이해되는 디자인이었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성향이 많이 다른 것 같아요. 기업의 브랜드는 어떠한 서비스, 어떠한 재화를 사용자한테 공급하고 그들이 설득이 돼야 하는 측면이 상당히 강하다면 팬들의 반응이 즉각적으로 오고 상당히 솔직한 반응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그런 반응들을 보는 것이 재미있고 케이팝 팬들의 입장에서는 사실 이게 우리의 디자인이야라고 좀 공표하는 속성이 있는 것 같아요. 사실 새로운 거를 했을 때 일반 소비자들은 잘 받아들일 수 없는 것도 새롭다, 멋있다 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다른 분야의 디자인보다는 새롭게 할수 있는 여지가 많이 열려 있는 것 같아요. 르세라핌이 좀 그런 사례인데요. 일단은 심볼의 조형 자체가 가로로 길어서 이전에 많이 없던 비율이기는 해요. 그런 명이 있는데 그 상단에 아임피얼리스라는 이 그룹의 정체성도 같이 있는 거죠. 그래서 아임피얼리스가 에너그램으로 글자가 해체돼서 르세라핌이라는 글자가 되는 건데 그 과정을 직접적으로 그린 심볼이었어요. 근데 저희는 좋은 디자이너로 생각했고 일을 하셨던 소스뮤직에서도 반응이 좋았었고요. 사실 좀 기대가 됐었던 것 같아요. 팬들이 이걸 어떻게 받아들일지. 다행히 좋은 반응이 많았었고 케이팝 디자인이라는 게 팬들을 만족시켰을 때 가장 보람이 큰것 같아요. 감각을 우선시해서 디자인을 해야 하는 디자인 분야도 있는 것 같고요. 논리로 접근해서 디자인을 풀어내야 하는 분야도 있는 것 같고요. 이제 브랜드 아이덴티티 디자인이라는 분야는 좀더 논리적으로 디자인을 풀어내야 되는 영역에 가까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항상 좀 논리적으로 접근하려고 많이 노력하고 있고요. 비즈니스에 상당히 가깝게 닿아 있는 디자인이라고 생각을 해요. 상업적으로 상당히 좋은 디자인이어야 한다라는 거죠. 비즈니스 성장에 도움이 되고 있는가? 소비자들의 마음에 들게 하는 디자인을 하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고, 좀 그런 측면에서 이상적인 디자인을 하기 위해서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는 책임감으로 세상을 바라봅니다. 여러 가지를 담고 있는데 일단 첫 번째로는 소비자들인 것 같아요. 더 나은 경험을 제공하고 있는가? 조금이라도 영감을 주었는가? 그들을 불편하게 하지는 않았는가? 두 번째로는 클라이언트에 대한 책임감인 것 같아요.
클라이언트를 만족시켰는가, 그들의 비즈니스에 도움이 되는가, 클라이언트들한테는 짧게는 수년, 길게는 몇십 년 만에 얼굴을 바꾸는 일이어서 정말 어쩌다 한번 있는 프로젝트인 거죠. 클라이언트가 상당히 큰 결심으로 바꾸고 있다라는 것을 계속 상기하면서 그런 책임감을 많이 가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